국민이 주인인 언론, 국민의 소리, 국민을 대변하는 바른 언론, 국민의 소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르고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는 국민의 소리TV입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가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 관내 79개 유치원과 초중고 20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문예체 활동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8억 원을 지원합니다. 구는 지난 2월 유치원 및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을 공모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독서, 음악, 체육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이 주를 이뤘고 한자를 통한 예절교육과 대모산 양재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눈에 띕니다. 인성교육 공통사업으로는 이웃과 인사하기 캠페인과 학교 내 공연장, 연습장 등의 청소년 창의예술 활동 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강남구 인성교육 지원 사업은 2005년 개원초 자곡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유치원 및 초중고로 확대됐으며 민선 7기 이후 구는 이런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4억 원이 늘어난 10억 4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양미연 교육지원과장은 품격교육도시 강남의 원년을 맞아 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한 학교 문화 조성과 환경 개선 등 기본을 먼저 튕긴 뒤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메이커스페이스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